를 앞둔 K3 리그 마지막 경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2022 K3 리그 21라운드 파주 시민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이곳 파주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규성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이상협,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광래승, 이지홍, 김도윤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남기환 골키퍼, 여재율, 김성진, 한예인, 김준섭, 이유찬, 김율, 이종열, 김도윤, 김원민, 하재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선발 명단이 지난번과 많이 또 목포의 선발 명단을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선발 명단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죠. 전술적 변모가 계속해서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전술을 개인보다는 또 팀이 강한 팀이죠. 최근 11경기 무패행진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기게 된다면 12경기 무패행진인데 무패행진에 이어서 시흥 시민축구단을 잡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우선 초반부터 천천히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목포,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 위치하겠습니다. 걷어내는 FC 목포. 이상엽 두 명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치열합니다.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마 슈팅! 안쪽으로 품 안에 안겼습니다. 위협적인 슈팅 한번 노려봤는데요. 이준원 선수였습니다. 후방에서도 올라가는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찬 공 잡고 뒤쪽으로 그대로 흘려줬습니다. 정면입니다. 슈팅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약했습니다. 남기한 골키퍼 그대로 잡아냅니다. 네, 김도윤 선수 한 차례 천천히 오른발 띄웠습니다. 그대로 한번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공 살아있습니다. 한번 접고 파주가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잡았습니다. 여재율 달려가면서 오른발 높게 띄운 공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 열려있는 공간 접어넣고 늦게 골포스트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공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목포. 이번엔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파주 이지홍 낮게 연결 박스 근처 그대로 낮게 남기한 골키퍼 좋은 위치에서 누우면서 공 잡아냈습니다.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두 명 사이 스텝 오버하면서 그대로 걷어내는 공. 파주가 다시 한번 왼쪽으로 공을 돌렸습니다. 류승범입니다. 류승범. 다리 사이 연결됐습니다. 문전입니다. 낮게 연결된 공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남기환 골키퍼가 좋은 위치에서 시도하는 팀인데요. 네, 오른발로 이번에도 박스 근처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나와 있었고 한 번 더 잡아내고 아크정면 왼발 슈팅! 높았습니다. 지금 이지홍 선수가 접어놓고서 한번 과감히 잡아냈습니다. 파주 달려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김승찬 달려가는 과정 한번 접어놓고 중앙 연결 공간 열려 있습니다. 이지홍입니다. 뒤쪽으로 떴습니다. 방금 연결과 김도윤에게 김도윤이 전방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우당탕탕 상황 서클 정면에서 높게 슈팅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이번에도 약간 높았습니다. 하프라인 중앙에서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과 FC목포, FC목포와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아직까지 0대0으로 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공을 몰고 나가는 힘은 좋았습니다만 뒷심이 약간 부족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 파주 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목포 FC 목포가 위치하겠습니다. 천천히 후방 쪽에서 파주가 공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백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높게 보냈습니다. 헤더. 아, 뚫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그대로 뚫어냈고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막아냅니다. 아, 순식간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브루노였습니다. 돌리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면 연결됐습니다. 달려갑니다. 이종렬. 이종렬이 정면 바라봤고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 지금은 또 가까운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왼쪽으로 쳐지면서 한 번 더 측면 올렸습니다. 어, 지금 놓쳤고. 아, 기회였지만 그대로 파주 시민축구단이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역습기에 맞고 있습니다. 역습기에 이지용 달려갑니다. 이지홍 선수들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대로 아, 한 번 더 맞고서 슈팅 날렸습니다만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남견 네, 이번에도 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루노입니다. 골! 들어갑니다. 경기시간 70분 만에 1-0 만들어낸 브루노 선수. 아, 네, 바닥에 눕습니다. 그냥 아, 70분 만에 1-0, 드디어 0의 균형이 깨치면서 결국은 파주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 차례 정말 집중력 있는 슈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아, 네, 목포 지금 말씀 나온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슈팅 낮게. 아, 멀리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재현 선수였는 양의 코너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발로 낮게 박스 근처까지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슈팅 정면 향했습니다. 어, 아, 세컨볼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아, 여재율 선수. 목포가 이제 무승부라도 해서 연패가 끊어지길 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는 아,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열렸습니다. 브루노 달려갑니다. 브루노 왼발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또 성종원 선수가 또 한 차례 멀리 한 번 더 마지막 기회까지 노려보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아, 네, 넘어지면서 이번에도 네, 최우재 선수가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과 FC 목포, FC 목포와 파주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후반전. 브루노 선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종료됐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면 파주시민축구단은 올 8월 중순이 될 때까지는 현재 리그 1위에 안착을 하게 되겠고요. 어, 결국은 이제 또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될 텐데요. 어, 이제 K3 리그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